이제 예레미야 43장 오늘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강해 시간으로는 이제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들,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예?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이런 것은 좋은 습관이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이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런 나쁜 습관은 빨리 우리가 기도해서 끊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이 돼버려요, 습관이. 자, 오늘 본문에 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40장부터 43장까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갈 곳이 없어진 그 사람들이, 왕도 끌려가고 이제 뭐 누가 하나 자기들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이런 혼란기,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아침에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덩어리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 바벨론파인 총독도 죽었고, 또 친 암몬파였던 이스마엘도 도망가 버렸고, 이제 그 친 애굽파라고 할 수 있는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다리 총독 밑에서 살려고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가서 살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거기 이제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하난이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인데.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아, 여기다가는 다 죽는다, 바벨론 왕에게. 곧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 들이닥칠 것인데, 총독 죽이고, 또 바벨론 군사 죽인 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애굽이다. 어제 이 부분을 공부했죠. 안전한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안전한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애굽에 가면 안전하다, 거기까지는 바벨론 군대가 못 온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 있는 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마음이 찜찜했는지 하여튼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여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 그랬잖아요. 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뜻을 좀 물어봐 주시오. 또 예레미야가 흔쾌히 승낙을 하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며칠 만에 왔어요? 열흘 만에 왔죠.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죽게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다 죽음을 당한다. 유대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바벨론 왕의 마음도 내가 바꿔놓겠다.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좋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유다 땅에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텐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42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애굽 땅이 안전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42장 22절에도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이 유다 땅에 하나님 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기서 살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이 호세아와 이 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내용이 2절, 4절에 나옵니다. 2절, 4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거짓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물어봐 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제 얘기하는데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 없다 그런 거죠. 어? 너를 보내서 그렇게 말했을 리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걸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물은 게 아니라 이미 자기의 뜻은 결정해 놨어요. 네? 그리고 뭔가 마음이 괜히 찜찜하고 불안하니까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제 제가 결제받으러 간다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는 결제받는 기도가 되지만 안 된다 그랬죠. 처음서부터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처음 계획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있는 저 바룩이라는 자가,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 같은 사람인데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예레미야가 바룩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저 바룩이 너를 꼬셔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 앞에 갖다 바쳐서 우리 다 죽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래서 망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 말이 자기 생각과 같든 다르든 나쁘든 좋든 하여튼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열흘 전에 얘기했는데 입에 침도 안 말랐는데 지금 이 말씀을 뒤집어 엎고 있어요. 그런데 열흘 전에 말했잖아요. 그것도 자기들 누구의 군인들이잖아요. 사나이들이잖아요. 남아 이런 중천급인데 무조건 순종했다, 순종하겠다 그래놓고 불순종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나이들인데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을 안 하고 오늘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태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똑같구나. 요즘에도 똑같다. 그래서 이게 누가 시켜서 한 말이에요? 마귀가 시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아. 대상만 다르지. 요즘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 낙태 문제라든가 또 이 저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하나가 이제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이제 뭐 자기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좀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목사가 동성애 죄라 그러면 누가 고발하면은 벌금 내고 잡혀갑니다. 감방에 가야 돼 지금 유럽에. 미국은 주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 사회도 정말 입법화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서명운동하고 지금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걸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일곱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일곱 군데나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와 신학자들 중에 동성애를 찬송하는 자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동성애도 그것이 성적인 오리엔테이션, 성향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소수자로서 인정해줘야 된다. 뭐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래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 같은 보수자들이 성경구제 일곱 개를 갖다 여기 하나님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하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그리고 이제 해석이라는 거래. 해석이라는 거를 그 해석을 막 전혀 근거도 엉망진창치 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또 창세기도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이제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창조로 믿고 있는데, 요즘 진화론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진화론도 진리고 성경도 진리라는 거예요. 예? 두 개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딱히 종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별들과 하늘의 우주와 또 생물들과 인간과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빅뱅 이론, 예? 맨 처음에 그 빅뱅에 의해서 조그만 빅뱅에 저 고밀도 덩어리가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기고 그 중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한 60억 년 전에 진화돼서 이렇게 생물이 생겼,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 안 하셨다는 안 그래요. 이 진화론의 전체 메커니즘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빅뱅부터 시작해서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창세기만이 아니라 시편부터 욥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을 리 없다, 얘네들도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뭐 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또 엉뚱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막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진화론자예요. 내가 볼 때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으니까 성경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냥 성경을 지 멋대로 막 이제 진화론 끼어 맞히는 거예요. 아 이게 똑같구나 하는 짓이 똑같구나. 네? 다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지 생각과 다르니까, 지가 믿고 있는 진화론과 다르니까, 지가 믿고 있는 이 동성연애에 대한 생각과 다르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하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개인으로 오면은 자기네 이제 경제생활과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이익과 이런 거 달라졌을 때 우리 마음속의 메커니즘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이 아니라 바로 가고 네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자기들 생각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예? 자기들이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과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머무르면은 100% 죽어. 자기들이 바라보기 가만 둘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꿔놓는다고 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죽을 게 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애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준다 그랬죠. 42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토를 답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믿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도저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그냥 뼛속까지 습관이 든 사람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이제까지 공부해왔잖아요.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덕적으로 이게 불의하게 또 음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복을 주신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얘기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너희가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바벨론 군대를 내가 몽둥이로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또 불순종했어. 그래서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망했잖아요.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니까 항복하고 바벨론 치하에서 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18개월 동안 또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했어요. 오늘 마지막 나라가 이제 다 망했어요. 어디로 오갈 데도 없어요. 예?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살아라, 그럼 내가 다 지켜줄게, 바벨론 왕도 내가 그 마음도 바꿔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그냥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이 죄악이 퍼져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끝까지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하나님 지켜주셨을 것이고 하나님 어차피 바벨론 70년은 유배형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 땅에 살면서 회개하고 그냥 유다 땅에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계획이 그거잖아요. 예?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 생각과 달라. 그렇게 자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 우리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순종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순종의 사람이라래요? 이삭을 말하죠. 이삭 자기 죽기까지 순종했잖아. 여호와 이래 제물로 바칠 나를 때 그 순 이 이삭도 보면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 그랬죠. 애굽으로 가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을 했죠. 멈췄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멈췄어요. 순종하고. 그래서 그냥 블레셋 땅 옆에 그냥 거기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유목민이에요. 반유목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먹고 살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거기서 농사도 못 짓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제 힘으로만 될 리가 없죠. 다 죽겠지. 옛날에 한번 제가 상추를 먹을 욕심으로 요만한 다라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상추를 한 4, 50포기를 심었어요. 씨를 갖다. 그랬더니 요만큼 자라다 다 죽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가 한 서너 포기 심어야 되더라고. 상추 서너 개 갖다 욕심이 나가지고 예? 상추 하나가 이만하게 자라더라고요. 계속 따먹잖아요. 거기서 또 나 거기 다음에 상추는 이렇게 먹더라고요. 예? 그 농사를 못 짓겠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해 수확물이 거기서 농사 짓고 살던 바벨론 사람들보다 100배가 더 얻었다래. 100배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자기 아버지도 한번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갔다가 이제 혼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간 거예요 또. 에? 그걸 배운 거예요. 좋지 않은 거를. 그래서 가면 애굽에는 또 거기 뭐 이제 그 비옥한 땅도 있고 세계 최고의 이제 곡창지대고 거기 가면 살 길 있을 줄 알고 지금 이 사람들하고 똑같죠. 인간의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우상 덩어리잖아.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거지. 가지 말라. 네 아버지도 거기 갔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이게 이삭이 훌륭한 거예요.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 뭐 그렇게 훌륭하냐 이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에? 그런데 이삭은 왜 훌륭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그렇게 탁월한 무슨 엄청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못 짓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머물렀어요. 어? 살 길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농사 졌더니 몇 배가 돼? 100배가 됐어요. 100배가 작은 게 아니라 그랬죠.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배 되면 얼마로 오른 거예요? 1억은 되는, 1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배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100배가. 예? 100배 부흥이 됐는데 이삭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왜 100배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 조상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 순종했으면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또 오늘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집에서 설교 듣는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 자, 요한왕과 그 일당은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제 순종하지 않고 끌고, 예레미야는 내버려 두지,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끌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야,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들어갔어요. 다베네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다베네스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다베네스, 애굽 땅에 있는 다베네스에 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베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해서 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똑같이 여기 또 임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큰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그 바로의 궁전 앞에 담 옆에다가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살짝 덮어놓으라 그랬어요. 아, 이거 좀 이상스러우잖아, 그죠? 9절 보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베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큰 돌을. 근데 몰래 하지 말고 유다 사람들이 다 볼 때 하라 그랬어요. 볼 때. 그 이제 다베네스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그러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 가서 돌을 큰 걸 들고 와가지고 낑낑대고 들고 와서 아, 그 담벼락에다 자꾸 갖다 놓고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겠죠. 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성문 앞에다 갖다 놓고 다 진흙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스러운 일을 시켰을까요? 우리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상스러운 행동을 시킬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초반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어떤 예언적인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어, 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그걸 다 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모이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 10절부터 13절, 이제 두려운 말씀이 여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느부갓네살 여기까지 불러온다는 거야. 애굽까지. 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지금 거기다 몰상 거예요. 실제로는 바벨론 왕이 여기 와서 앉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애굽이라서. 근데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바벨론도 쳐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지금 다베네스에 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 이제 불순종하고 갔으니까 그냥 내비로 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와서 쳐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이 이상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 말씀을 듣고 여기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된다고 이 말씀을 마지막 주시기 위해서 그 이상스러운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건만 이들이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끝까지 뼛속까지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가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늘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이렇게 이상스러운 행동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깨닫게 하셔. 그런 게 예레미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이삭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인생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